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선택인 거예요. 솔직히 저도 겁납니다. 우리는 이미 만나봤어요. 10억 초과하면 대출이 안 되는 황당무계한 규제가 건입을 6개월 안에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황당한 규제도 적응합니다. 적응해요. 상대적으로 지금 버티는 힘을 보세요. 지금은 옛날처럼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 중계하듯이 하는 전망을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조차도 왜 2025년 전망을 어둡게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2024년 전망도 대다수가 보아 또는 상저하고 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어떤 그 교모 X에서는 증권사에서는 이게 아니라 30%를 하락 전망을 했었던 분도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던 전망도 있었고 그나마 상저하고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양반이었죠. 왜냐하면 그래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왜 이때 왜 이랬냐면 2023년 시장이 좀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가격이 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도 2023년 초의 분위기를 보고 데드킷 바운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데드킷 바운스다. 진짜 데드킷 바운스다. 이렇게 막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대다수가 보합 전망을 많이 했었고 보합이 많았고 상저하고라도 고 얘기하신 분 자체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강크게 상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실제로는 2024년 3년 말부터 제가 느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4월 이미 막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 돼버렸고 6월 7월 넘어가면서 막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와 막 이렇게 했던 사실 환경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때 또 다르고 지금 어떤 환경이냐면 지금은 또 심리적으로 모두가 부담을 좀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가격에 회복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아직 금리도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이제 한 번 인하했죠. 한 차례 이제 피봇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것 같고 거기다가 대출 규제까지 다시 대출 자체도 이제 대출에 대한 부담 이것 때문에 가격이 확 내려간 거 아닙니까? 대출 금리가 확 올라가면서 근데 이거에 대한 뭔가 규제가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단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뭔가 시장이 제대로 좀 쭉 그냥 가지 못하고 좀 가다가도 한번 꺼지기도 하고 에너지가 쫙 올라와도 어느 지역들은 아직까지 시세가 회복이 안 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 기다리다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다가 뭐야 이렇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가 좀 유지되고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르게 좋아지기가 지금 어렵다고 느끼는 심리가 많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건강하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2025년을 맞아야 되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죠. 참 이게 문제인데요. 겁나니까, 그죠? 솔직히 저도 겁납니다. 저도 겁이 안 난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선택인 거예요. 뭐 보수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수적으로 말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전망이 우세하는 환경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연 보수적인 전망이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보수적인 전망이 투자에 유리할 것이냐? 이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한 번도 보수적으로 전망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낸 적은 없어요. 물론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 2021년 2년도는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얘기 드렸냐면 상승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도 약간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자 금리 어떤 부담 이런 거를 감안해서 대출에 대한 부분 너무 영끝까지 하지 말아라.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어떤 매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은요.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다 오른 시장도 아니고요. 지금 주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상단을 계속 열어가고 있는 시장이지 모든 시장이 다 와 달려드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 아직까지 시세를 전고점을 찍지 못한 단지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전망과 긍정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무조건 얘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긍정적인 전망이 더
우리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봤을 때 맞고, 그리고 언제든지 항상 두려움으로 시장을 보는 분들은 항상 뭘 하지 못해서 후회가 더 많았지, 적극적으로 뭔가 임하신 분들이 손해보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은 지금은 보수적인 시장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 지금 현재 환경들은 굉장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고, 대다수의 많은 물건들이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어떤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곳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물음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뭐 압구정이라든가 뭐 이제 반포라든가 이런 지역은 그러면 상승의 동력을 잃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절대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이러한 지역들이 지금도 계속 상단을 열어주고 있는데, 가다가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시세가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 어떤 신고가를 찍으면서 매수를 하는 분들이 자기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는 경우는 없죠. 이 물건들을 사시는 분들은 결국은 장기적인 입지의 가치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 나름의 어떤 그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고, 따라가는 곳들은 따라가는 곳대로 앞에서 상당히 계속 밀어주고 있는데, 꾸준히 따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직도 가격이 되게 착한 물건들이 많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지난 라이브 시간에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수 하셨던 외자 이름 가지신 분,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얘기를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방송 어떻게 하시나 봤어요. 저는 이제 뭐랄까 근거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의 방송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데이터도 없이 그냥 말로 막 하는 이렇다 저렇다 말로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무슨 근거로 그 얘기하는지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근데 그런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원래 가격이 그 원래 시세가 그 고정돼 있는 가격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되는 거고 안 되는 곳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 너무 이상했어요. 원래 정해져 있는 가격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지역들의 힘이 좋다라는 거는 인정하지만 지금 시장은 특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해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심리가 되게 약한 시장이니까 확실한 입지로는 확실한 수요가 계속 어떤 에너지가 쌓이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송파와 강남의 거래량 비교해드린 걸 보시면, 거기에 왜 그런 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강남이란 입지는 믿고 가는 입지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매수할 수 있어. 시장이 안 좋아도 여기는 가요. 그 힘이 가요. 근데 약간 강남, 뭐 송파가 힘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 어떤 강남이라든가 이런 좀 더 상위권 확실한 상위 입지를 진입하시려는 수요층이 많이 보시는 쪽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더 심리에 조금 더 약하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약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고, 분위기 조금 달라진다, 가격이 확실히 매력 있는 가격대 들어온다, 그럼 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려고 한다라고 느낄 때. 그래서 요 두 개가 거래량이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강남 송파가 아니라 지금 뭐 우리가 조금 약간 하급지라고 하는 뭐 노원이라든가, 그죠? 뭐 강북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심리가 당연히 약하죠. 집 한 채 사는데 내 지금 급여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대출까지 끌어서 뭐 5, 6억짜리 아파트, 7, 8억짜리 아파트 사시려는 분들은 굉장히 심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리장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상급지와 하급지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원히 벌어지느냐? 절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순간 아 이거는 참 이분이 무슨 얘기하실지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역적인 편차가 지금 나고 있는 거는 어쩌면 지금 시장에선 당연한 거다. 다만 이게 계속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좀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 꼼꼼하게 촘촘하게 좀 준비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할 시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이제 대출 규제 얘기를 잠깐 넘어가 볼게요. 지금 대출 규제 이슈가 되게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내년에도 규제가 강할 것이다 해서 상저하고 이런 전망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년 상반기는 좀 힘이 없을 거다.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살아날 거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별로 동의하지가 못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2018년 9.13 대책 때 나왔던 기사들을 제가 쭉 나열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만나봤어요.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다주택자들은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집을 또 사면 여긴 대출이 안 되는, 예전에 그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2018년이니까 벌써 6년 전이죠. 6년도 더 전에 일어났던 규제였기 때문에 이걸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그런 규제가 있었었구나, 그렇게 됐던 때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집이 있을 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예 이제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다주택자로 세팅하는 순간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규제가 이때 나왔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9.13 대책이 굉장히 강한 대책이라고 해서 초반에는 이랬다가 굉장히 시장이 크게 출렁하면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강력한 규제, 다주택자 대출 규제로 정말 큰 충격을 안겼었던, 뭐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이 있었는데 이때도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부동산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막 좌절을 섞인 멘트 하시면서 이제 시장은 가기가 어렵겠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제 기억이 나거든요. 이때도 컸었는데 이건 훨씬 더 강한 규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때입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 매매가격 지수랑 수도권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바로 요 시점, 지금 이제 그 계절 조정 지수가 눈앞에 더 앞에 부각돼서 나타나는 거지만 매매가격 지수가 이제 뒤에 있는데요. 요 자리가 그때 당시에 규제가 작동했을 때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에너지가 좋은데도 이거 터지고 나서 매가가 빠졌어요. 마이너스로 전환됐단 말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셌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2018년 9월 18일에 발표가 나고 나서 10월부터 가격이 슬슬 빠지기 시작을 해서요. 다음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이때 굉장히 가격이 막 안 좋게 움직이다가 이거는 지금 앞에 거는 부동산원 데이터고요. 지금 요거는 KB 데이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프 그림을 또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서 그런데, 여기 너무 작지만 여기 지금 2019년 6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는 2019년 9월, 인천은 2019년 11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울은 2019년 6월에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0으로 전환되고 나서 그때부터 상승했어요. 무섭게 상승했습니다. 무섭게 올랐어요. 이렇게 쫙 올랐습니다. 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2018년 9.13 대책 나오고 나서 2019년 들어올 때 이제 부동산 시장 드디어 이제 하락 전환된다. 이제 하락으로 갈 거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게 엄청나게 연초부터 기사에서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10월, 11월부터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빠져서 지금 연초 다 지나서 5월, 6월까지 5월까지가 계속 하락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6월부터 갑자기 보합,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상승. 서울은 그랬습니다. 서울은. 근데 이때 상황을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한 10월부터 해서 5월까지니까요. 6, 7개월 정도가 조정을 받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올라간 걸 보시면 지금 여기 뭐 그래프 약간 가려져 있지만 앞에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무서운 상승을 그때 했단 말이에요. 무서운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지금 대출 규제가 그렇게 오래갈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시장이 물론 아주 지금 건강한 시장이 아니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은 잘 많이 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버티는 힘을 보세요. 지금은 옛날처럼 빠지지도 않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에너지인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좀 늦었죠. 그러니까 서울이 6월에 까지 와서 그때부터 반등이었다면 경기도는 한 3개월 뒤에 그때 2019년 9월부터 보합세에서 그때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경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시차강세 있다는 거예요. 입지별로 차이가 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도 단지별로 보면은 서울을 따라서 먼저 움직였던 것도 분명 있어요. 분명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좀 한 두세 달 늦게 따라 움직였다는 거고요. 인천
인천은 11월이었어요. 아, 인천은 더 늦게 움직였나? 그거 아닙니다. 잠깐 인천 얘기 좀 했었다가 말았는데요. 인천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2017년 이때부터 거의 가격이 거의 그냥 보합이에요. 왜 이랬냐, 인천이. 여기 물량이었어요, 물량. 인천은 과물량을 계속 소화하고 있었어요. 송도에 계속 물량 들어가, 서구에 물량 들어가, 계속 물량이 들어간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소화시키느라고 계속 허덕허덕허덕허덕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시장을 지나서 공급 물량을 다 소화시켰을 즈음이 2019년 가을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천은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리면서 물량도 소화가 끝나고 약간 시장 분위기도 반영하면서 2019년 11월부터 상승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때 2019년도에 봄여름에 제가 인천이 물건이 지금 전세 매매가가 너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매수할 물건들 되게 많이 추천드렸던 기억이 나요. 인천뿐만 아니라 고양시도 그랬어요. 경기도 고양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원도 그 당시에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랑 고양시, 인천 이런 지역들이, 고양시는 조금 더 뒤였긴 하네요. 고양시는 갭이 좀 더 컸었는데 조금 더 뒤부터 약간 회복을 했고, 수원 같은 경우도 그때부터 가격이 급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있으면, 아까 제가 그래서 물량 얘기 드린 거잖아요. 물량이 있으면 힘이 좋기가 어려워요.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규제까지 들어왔으니까 힘이 더 없었겠죠. 그렇지만 반등을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급반등했어요. 인천도 급반등을 했고, 매가 갭이 적었던 물건들은 막 2-3천에 뭐 9월동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막 2-3천 갭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신 분들은 지금 차익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꼼꼼하게 좀 짚어보면은요, 굉장히 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뒤에, 그 이후에도 앞에 보면 이때 2020년도에 약간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살짝 이렇게 가다가 살짝 이렇게 멈칫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또 규제책이 또 나와서 그래요. 사실 2019년, 20년 들어와서 2019년이 또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12·16 대책이 또 나왔었어요. 12·16 대책. 2019년도에 12·16 대책 때는 뭐였냐면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안 돼. 네. 그래서 이때 높은 고가 주택들은 이제 대출이 안 됐어요. 방배동 아파트라든가 막 사면 관심 갖기 시작할 때였는데 대출이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아파트만 이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 판교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것들은 대출이 또 가능했어요. 15억이 넘어가도. 그래서 막 그쪽으로 또 수요가 몰리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10억 초과하면 대출이 안 되는 황당무계한 규제가 그때 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뒤에 보여드린 여기 2020년 6월에 6·17 대책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규제가 좀 지금과 좀 약간 유사한 게 있지만, 전세 대출을 제한을 했는데 어떻게 제한했냐면, 3억 초과하는 주택을 규제 지역에 사면은 내가 전세 대출을 못 받도록 돼 있는 규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전세를 못 살아, 대출을 받아서는. 왜냐면 3억 초과되는 주택을 샀기 때문에. 그런 약간 황당한 규제가 2020년 6월 17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이 경기도 전역으로, 이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이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1주택이어도 내가 집을, 고가주택,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은요, 입주를 해야 돼.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되는. 전입을 안 하면 안 되는, 대출을 받았는데 전입을 6개월 안에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황당한 규제도 이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규제들이 있을 때도 우리 시장이 막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달려갔다고요. 지금처럼. 그런 규제들이 나올 때마다 살짝 멈칫하다가 또 오르고 그런 시장이었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가을 들어오면서 대출 규제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멈칫하다가 약간 올라갈랑 말랑 하는 와중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가격이 빠진 거죠. 우리가 보면 시장의 힘이 좋을 때 얼마나 에너지가 강한지, 그리고 지금 보면 그때와 비교해서 그 당시에는 가격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우린 지금 가격도 안 빠지고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이 좋은 시장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강한 시장이라는, 굉장히 강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시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돼. 갭투자도 차단해. 갭투자를 하면 내가 전세를 못 받게. 그래서 난 전세를, 대출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좀 황당한 대출 규제들이 그렇게 강하게 작동했던 문정부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지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요.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부담이기는 해요. 부담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부담이지만 뭐예요? 단기에 그칩니다. 왜냐면 언제 그랬었었나 모르게 지금은 우리가 다주택 대출 내 집 내가 대출해서 받는지 말고 다른 주택에 대출이 안 되는 걸 당연시 여기지만은 그때는 그게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됐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안 하니까 그때 엄청난 충격이 왔었어요. 적응합니다. 적응해요. 또 적응해서 또 올라가. 가격이 또 올라가. 계속 그런 시장을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왔었고 지금 이제 이번에 대출 규제의 좀 약간 특징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전세 대출에 대한 이제 조건부 대출이 걸렸다는 거. 임차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대출이 제한 걸려버리는 약간 그런 특수한 대출이 좀 규제가 생겨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출 환경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진 환경이긴 하죠. 그런데 이것도 적응할 것이고 내년 되면 대출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규제 자체를 뭐 이렇게 확 열어주진 않겠지만 강하게 할 수 있어도 환경들은 좀 더 좋아질 거랍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금리가 또 인하되는 순간 그 부분들은 상쇄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현재 상황을 중대하듯이 전망하는 이러한 시장이 지금 안 좋다. 현재가 안 좋으니까 나중도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중대하듯이 하는 전망을 우리가 보고서 그 상황에 따라가셔서는 앞으로 절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앞을 보는 전략이 필요한 거지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내년에도 이럴 거야. 지금 이러니까 규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긴장할 거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내년에도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좀 다른 전략으로 가야지 남들과는 한 발 앞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